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5분 K리그 프리뷰 쇼 오늘도 혁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청년의 팬커가 되고 싶은 남자 기상캐스터 혁혜입니다. 네, 사실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이 나갔는데 마지막 성남대 인천의 경기 프리뷰가 잘렸어요. 아, 또 성남과 인천 팬분들에게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저희가 또 혁혜가 조금 더 빠른 플로우와 좀 딕션, 또 딜리버가 좋았어야 하는데 아, 좀 성남과 인천 팬분들에게 또 심심한 사과의 말씀. 네. 저희가 5분 내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팀은 이제부터 댓글을 고정해서 고정 댓글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시간이 준비돼 있죠. 드랍 더 비트! 뽀뽀뽀뽀! 시작! 자, 스틸리아드로 가보시죠. 포항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포항대 서울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포항 스틸리아드의 3라운드 경기인데요. 최근 10경기 전적 포항이 4승, 무승부 2번, 서울이 4승을 겪었습니다. 박빙의 맞대결이 펼쳐졌고요. 지난 시즌 2승 1무1패로 포항이 우세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포항이 2-1, 3-0의 승리를 겪었기 때문에 포항이 좀 우세하지 않나. 그리고 또 토요일날 대구에서 원정 경기를 치렀던 포항, 그리고 일요일 홈에서 저녁 경기를 치렀던 FC 서울. 이번 경기가 금요일 원정 경기입니다. 포항에서 펼쳐지는 FC 서울의 원정 경기인데 회복할 수 있는 기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항이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또 FC 서울의 분위기가 조금은 뒤숭숭하기 때문에 혁혜 스픽은 포항의 승리 그리고 서울 상대 3득점을 일으켰던 팔로세비치 선수입니다. 아, 그래도 서울은 서울입니다. 저는 서울 승. 주목해볼 선수는 포항 상대 3득점 고요한 선수 픽했습니다. 자,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 FC 대 성남 FC의 경기. 그렇습니다. 강원 대 성남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강릉 종합운동장에서의 경기입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은 강원이 5승 2무, 성남이 3승을 겪었습니다. 지난 시즌은 강원이 2승을 했는데요. 통산 전적에서 성남이 조금 앞서 있지만 최근 10경기에서는 강원이 우위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강원의 홈에서는 또 성남이 5승을 겪었고 강원이 3승 2무, 그래서 성남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정말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난 경기에서 강원이 좀 상주상무를 토대로 좋은 경기를 펼쳐줄 줄 알았지만 또 상주의 강력한 압박에 고전하면서 패배를 겪었고요. 성남은 또 김남희 감독이 아직 무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혁혜의 픽은 무승부! 그리고 주목해야 될 선수는 강원의 고무열 선수입니다. 성남 상대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무승부! 저는 강원 상대로 좋은 활약 펼친 성남의 임선영 선수 픽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빅버드로 떠나보시죠. 수원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의 인천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빅버드에서의 경기입니다. 통산 연정 수원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홈경기에서 또한 압도를 하고 있는데 수원이 17승 3무 그리고 인천이 3승을 겪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수원이 5승 4무, 인천이 1승, 경기당 3.5골이 터지는 정말 많은 골이 터지는 경기인데 지난 시즌 수원이 2승 1무 1패 여러모로 수원이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앞서 있고 있습니다. 리그 초반 전북 울산을 만나서 경기력은 좋았지만 아쉽게 패배했던 수원, 이번 인천을 상대로 분위기 전환을 노릴 걸로 예상되고요. 인천은 무득점 경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조금 이 답답한 공격력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혁혜의 픽은 수원의 승리! 주목해야 될 선수는 인천 상대 5득점을 펼쳤던 타가트 선수입니다. 저도 수원이 승리할 것 같은데요. 주목해야 할 선수, 전 지난 경기 멋진 중거리 슛! 골! 고승범 선수 픽해봅니다. 샷 좋아요. 자, 이어서 상주 상무 대 광주 FC. 그렇습니다. 상주 대 광주의 경기가 펼쳐지는 이 두 팀의 맞대결. 상주가 8승, 무승부 10번, no. 광주가 10승을 겪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 무승부가 없는 두 팀의 경기 25골이 터졌고요. 최근 5경기에서는 상주가 3승, 광주가 2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17년 맞대결이라는 게 조금 변수가 되겠고요. 광주 FC는 필리핀 선수가 계속 고립되는 모습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K리그1의 벽이 좀 더 높게 느껴지는 바이고요. 상주 상무는 9년 정신을 올 시즌 강등 확정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후임인 문선민 선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동기인 권경원 선수가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 때문에 저는 상주의 승리! 그리고 주목해야 될 선수는 문선민 선수입니다! 저는 그럼 상주 상무 승리! 권경원 선수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전북 대 대구! 두 팀 넘었어요. 시작! 그렇습니다. 전북 대 대구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통산 전적은 전북이 23승 무승부 10번, 대구의 8번 승리가 있었고요. 최근 10경기에서도 전북이 6승 3무, 대구가 1번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전북이 2승 1무 1패, 4경기에서 11골이 터졌고요. 혁혜의 픽을! 그래도 스쿼드가 스쿼드가 두터운 전북이 승리하지 않을까. 전북승! 그리고 이동국 선수가 대구 상대로 3득점 1 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를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겠습니다. 저도 전북승! 저는 지난 부산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올린 벨트빅 선수.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울산 대 부산 경기. 그렇습니다. 울산의 부산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통산 전적은 53승 45무 그리고 부산이 53승. 아, 박빙의 맞대결입니다. 숨 쉬세요, 숨. 그렇죠. 최근 10경기의 맞대결에 울산이 4승 3번의 무승부 그리고 부산이 3번 승리를 겪었는데 최근 10경기에서의 이 두 팀 맞대결을 볼 수 있으시 10경기
2득점, 약간 저득점 경기가 펼쳐졌고요. 홈에서는 울산이 35승, 17번의 무승부, 부산이 20승을 겪었습니다. 종종 부산이 울산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2013 시즌에서도 부산이 울산을 꺾으면서 울산의 우승이 조금 물거품이 됐는데 이런 맞대결의 그런 통산 전적이 이 두 팀의 많은 히스토리를 담고 있지 않나. 마지막 맞대결이 2015년이라는 게 리그에서는 변수인데요. 혁기 픽은 울산의 스쿼드가 두텁기 때문에 울산의 승리고, 김동원 감독이 25인의 선수를 뽑을 때는 기쁜데 11명의 선수를 뽑을 때는 아주 고심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선수는 울산의 골무원 준효 선수입니다. 아, 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부산 주목해야 할 선수는 내 친구 아미고 호물로! 아미고 호물로! 아이겼습니다! 좋았습니까? 와우! 내가 플렉스! 오늘 또 이 성공의 기쁨, 제 또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랩을 했던 저의 친구들에게, 소울스밴의 멤버들에게 전해주고 싶고요. 아, 오늘 정현 씨도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힙합 수행이 좋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공유도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